아이! 나 진짜 손가락 깰 거야, 진짜. 봐봐. 꽉 잡아. 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. 아씨! In fact, it was a little bit frightening. 아씨! 아, 개새끼야, 똑바로! 아, 씨발! 자, 몇 시냐? 58분 2분 남았다? 날개란 하나라도 뭐. 어? 날개란? 네. 야, 그거 좋다. 날개란? 야, 날개란. 뭐. 이걸로 목이 좋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자, 여러분, 도장 깨기 시즌2 드디어 시작을 알립니다. 첫 번째 상대방은요? 첫 번째 상대는 문상호님입니다. 문상호님. 네, 난이도 별 5개고요. 예, 별 다섯 개의 위압감을 지니고 계신 우리 문상호님 지금 발라드리러 갑니다. 문상호님, 안녕하시오. 반갑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. 뭐 익히 드려서 아시테고, 전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오, 마 댄비소, 별 다섯 개의 파워 얼마나 내공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소. 먼저 하시오. 바로 감상하도록 하겠소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가 또 코트님 시청자분들하고 또 코트님하고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. 매일 밤 10시부터 노래방송하고 있는 문상호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도 반갑고요. 이게 방제에다가 코트 친구 어서와요라고 해놓은 거는 제가 뭐 좀 건방지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 코트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또 동갑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또 방제를 또 이제 재밌게 한번 좀 달아보려고 했던 거고요. 더 자괴감 큰데 제가 큰데, 오늘 이거. 부르려고 준비했던 노래는 박효신의 야생화 골라보았습니다. 아, 야생화한다. 존나. 웬만한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야생화를 골라봤고요. 1절 모드로 하라고 하셨잖아요. 그래가지고 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브릿지 넘어가는 오케이, 데까지 오케이, 이렇게 오케이.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오케이.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케이. 네. 자, 야생화 불러드릴게요. 너 뭐라고 채팅친 줄 알아? 살살 하셔라고 했어. 아이고야. 사랑은 피고 또 지는 다 버리는 물꽃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야생화 불러봤습니다. 아, 조금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지 좀 아쉬웠는데 일단 끝난 건 끝난 거니까요. 또 코트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진짜 동갑인데 참 그 노래 기본기가 아주 야물딱지시군요. 아주 잘 봤습니다. 자, 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나 야생화 못해. 솔직히 나 진짜 첫 라운드인데 야생화 못해. 나 던질래 그냥. 미안 죄송해요. 나 던진다.
아무도 모를 노래, 박효신의 나비의 겨울이란 노래가 있습니다. 그 노래를 하겠습니다. 시간은 멈출 수 있다면 온 힘을 다해 막을 텐데 마지막 그 담배를 다 태울 때까지만 부탁이야 조금만 더 너를 볼 수 있게 한 번만 되돌려줄 수는 없겠니 어떻게 사랑이 이대로 끝나니 허락해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솔직히 김범수 노래를 하실 줄 알았어요. 예상외로 야생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예상에 빗나갔는데 아무튼 저는 좀 선곡에서 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 어쨌건 투표를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라 투표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5 4 3 2 1 과연 1라운드 승자는요? 치트부 드세요, 문상훈 씨 아시겠죠? 이따가 예, 저 방송하면은 그때 방자 걸어 놓으시고 치트부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Everybody was 나이다! 수고하셨어. 하이! Everybody was 나이다!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자, 바로 2라운드 나 탄력 받았어. 나 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. 괜찮아. 할 수 있어. 아. 꾸꾸까까. 자, 다음 누구야? 자, 2라운드 BJ 모건 님입니다. BJ 모건. 난이도는 별 3개고요. 모건 프리머니야, 뭐야? 덤벼! 좀 세게 생겼네. 코튼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네, 저는 10시 정도부터 음악 방송이라는 BJ고요.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은 제가 결절이 좀 와가지고 딱 1절만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 진짜. 오케이 오케이. 네.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목이 안 좋은 관계로 1절만 오케이. 넘쳐흘러 부르겠습니다. 넘쳐.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한번 1절만 부르고 와보겠습니다. 그대를 뒤로한 채로 우리 사랑을 놓아요 차오르는 추억으로 끌어들여 전 모건이었고요. 그 우리 코트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. 어떡해요 우리 모건 씨 성대 결절이 그만 걸려 버렸어요. 더 잘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굉장히 같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네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저도 어저께 노래방에서 성대 차력쇼 했어요.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건 씨의 성대가 저보다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?
죄송합니다. 코코카카. 장난입니다. 예, 저기 근데 진짜 안 좋은 컨디션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 보니까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, 모건님. 다음에 같이 방송하는 시간 겹치면은 꼭 와서 모건님 상태 좋을 때 한번 합시다. 예, 알겠죠? 그리고 저한테 지금은 짓밟히셔야겠네요. 예, 쪽팔리실 시간입니다. 아, 저 원오브 갑니다. 이제 내가 돌아서려 해. 다신 그 사람과 네 앞에서 보이지 않게. 그 아픔이 없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. 너를 떠나보내고 후회하고 있는 내게. 제발 태훈아, 가자! 가자! 후회 없는 사랑하기 위해 내가 택한 사랑은 너뿐이야. 언젠가 내게 돌아와줄 너잖아. 내 마지막 사랑인걸. 하겠습니다. 아, 모건님 이기실 수도 있겠네요. 자, 바로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잠시만요. 5 4 3 2 1 결과는요? 아이, 좋아하는 거 보소. 자, 별풍선 야물딱지게 1000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감사합니다. 진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오, 호감일세 이 사람. 아, 진짜 이걸 왜 떨어? 당연히 코트님이 훨씬 잘하시는데. 아니, 왜 그러세요? 아, 진짜 말도 안. 아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마당까지 눈물 날 것 같잖아. 제가 받을 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다음에 꼭 목 상태 좋을 때 꼭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. 와,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야, 호감인데 이 사람? 꼬꼬까까. 자,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라운드. 3라운드 누구죠? 자, 3라운드는 BJ 김이나 님입니다. 김이나? 여성분이고요. 수원의 그 노래하는 그 시정 잡배들. 그중에 그 김이나. 발라 줄게. 뒤졌어. 진짜 뒤졌어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그룹이 에리언으로 이전 받은 노래하는 BJ 김이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! 난이도 두 개야? 9시에 노래하는 BJ고요. 네. MC 더 맥스의 바라보기 여자키 준비했습니다. 지도부는 중국 식품 파는 곳 시장 돌아다녀서 찾았어요. 같은 제품으로 찾았고요. 회초록색 맞죠? 네, 네. 맞아. 확실히 바로 경연곡으로는 지금 너무 경운기 마냥 달달달 떨어가지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제도 그래 오늘도 반쯤 날 미치게만 가뜨려 놓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거칠 것이 없는 나라서 행복하지 않아도 내 가슴이 가는 대로 따라걷는다. 바라보는
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나 너무 떨었어. 마이크 킬게요. 아, 잘 들었어. 김이나 씨.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? 떨어가지고. 이분이 그 난이도가 몇이라 그랬나? 별 두 개입니다. 별 두 개답네요, 뭐. 저는 가슴앞 그만해 가겠습니다. 참 많이 사랑했다는 말이 내 가슴 끝에 걸려서 가슴아 눈물아 한숨아 사랑아 왜 잊지 못하니 떨쳐버리고 쉬지 못하니 그렇게 나 견딜게 그렇게 믿고 살아볼게 오늘 하루만 버티며 다시 돌아올 거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MC 더 맥스 노래 좀 그만들 좀 하시죠. 예. 저 뒤지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투표 들어가도록 할게요. 우리 김이나 씨와 함께 했습니다. 5 4 3 2 1 결과는요? 나이다! 자, 제가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10라운드까지 다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취두부 예, 방제 걸고 야물딱지기 양심이나 한 숟갈. 양심이 제가 봤을 때는 국자로 드셔도 아 꼬꼬까까. 우리 김이나 님 너무 수고해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또 이제 다음 또 일정을 소화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이나 씨는 패배자라서 멘트를 못 쳐요. 수고하세요. 다음 라운드 누구야? 자, 다음 분은 꿀보스 정진호님입니다. 정진우 형님, 살살 하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코트님 실수했어. 아니 그게 아니고 뭔 실수? 이따가 빨간색 뚜껑 그거 내가 저기 아저씨하고 만났는데 중국 아저씨하고 빨간색 뚜껑 냄새 안 나는 거라고 초록색 뚜껑이 냄새 나는 거라 하더라고. 자, 그 취두부 전문가 쯔리아오유 쯔리아오유 이긴 냄새가 나는 기라요. 13억 중국인은 먹는 거라요 하면서 얘기했다고 나한테.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거 내 먹이려고 그 하지만 어차피 나도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나도 이거 컨텐츠로 한번 사용할게요. 근데 저 가지고 먹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. 억지로 먹이면은 진짜 토난다고 여기 안에 똥 있는 거 같네. 포장지 안 뜯었는데도 씨발 지금 스튜디오 안에 냄새 존나 나 지금. 방송 감질인다. 포장지 안 뜯었잖아. 봉합돼 있잖아. 봉합돼 있는데 냄새 막 와 씨. 다음부터 보장 깨기 3회부터는 초록색 뚜껑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런 공지를 써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. 예, 아시겠죠? 오케이, 예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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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사랑합니다. 와, 이 형님 방송 장난 아니다. 냄새 배가지고 이따가 노래하다가 씨발 호흡해야 되는데 호흡하다가 막 냄새 막 계속 들어오니까 막. 자, 닉네임 붙여드릴게요. 막 돌아보겠어. 나도 난장에 못 먹어. 생긴 거는 뭐 다 처먹기 생겼어도 그렇지 않아요. 예, 시작할게요. 이젠 내가 돌아서려 해 다신 그 사람과 네 앞에서 보이질 않게 언제나 힘들던 이룰 수 없던 사랑 너에게도 너무 다시 내게 돌아와 너를 떠나보내고
끝난 줄 알았지? 후회 없는 사랑하기 위해 내가 택한 사람은 너뿐이야. 언젠가 내게 돌아와줄 너잖아. 힘든 시간 다 지나고 오랜 간절 하늘에 찾은 내 마지막 사랑인걸. 다시 마이크 넘길게요. 예. 예. 일부러 그러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아시겠죠?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마이크. 예. 와, 형님. 진짜 솔직히 경연 이걸 떠나서 형님한테 큰 가르침을 어떻게 받은 것 같아요. 형님 진짜 피지컬이 너무 좋으세요. 정말 기본기가 와,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하십니까, 형님? 한수 배웠습니다. 원러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. 원러브계의 권위자세요. 예. 정말 원러브계의 권위자십니다. 예. 또 기분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, 예, 만개하시네요. 아니, 나 원러브 못할 것 같아, 진짜. 잠시만 안녕할래, 나. 행복을 줄 수 없어서 그런데 사랑을 해서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. 그래서 널 보내려고 해. 언젠가는 돌아갈게. 형이 한 개 올렸습니다.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가는 기가 먹으셨는지 키를 낮췄다고 저한테 그런 모함을 하세요. 그럴수록 취해지는 거 형님 모르시나 보네. 형님, 아니 근데 원어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. 진짜 진짜 배웁니다, 형님한테. 근데 배운다는 얘기를 못하는데 형님 최고였습니다, 정말. 자, 이번 승부 여러분들, 예, 한번 슥 또 투표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졌지만 잘 싸웠다. 오케이, 좋았어, 가자. 자, 투표 들어갈게요, 형님. 5, 4, 3, 2, 1. 이야! 하지만 젖잘싸가 됐다 그러니까 아주 다행입니다, 형님. 형님, 청계 쏘고요. 그 취두부 그거, 예, 나중에 한번 컨텐츠로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, 형님. 진짜 아, 원러브 배웠습니다, 형님.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, 형님. 이렇게 좋아하십니까? 예, 천 개 드릴게요. 형님, 아, 이거 사실 감사합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을 샀다, 솔직히 빨간색을 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나도 약간 샤킹을 좀 썼을 것 같아요. 괜히 좀 냄새 나는 척하면서 뭐 이랬을 것 같은데,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는 무조건 BJ분들에게 초록색, 요거 초록색, 초록색 안에 시커먼 거 많거든요, 요거. 아, 고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, 그 이제 10번까지 있는데 끝까지 하시기 바랄게요. 저도 날라게 못 먹어요, 진짜.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. 배우고 갑니다. 아, 도망가야 돼. 자, 취급을 설명 계속 해주시네요. 예. 나중에 저거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나중에 뭐 벌칙 같은 걸로 역습이지. 도장 깨기 역습. 자, 바로 여러분들 이제 2승 2패죠. 2승 2패 방제 바꾸고 가겠습니다.